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마라탕을 만들어 봤어요. 그 마라는 거는 그 혀를 마비시킨다. 그런 뜻이래요. 이 마라탕이 중국에서는 정말 유명해요. 그 어디를 가시든지 뭐또뭐 미시엔이라고 그것도 그 마라탕하고 똑같은 그 국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그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 저희 나라도 요즘에 마라탕이 유명한 나라 같고 제가 오늘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요, 이 소스는 그 마늘하고 참기름하고 그 마요라는 게 있어요. 그 화조 무슨 그 거기에서 나온 그 기름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오늘 맛있게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 두부는요, 그 보통 두부를 사다가 얼렸어요. 그 중국 사람들은요, 그 똥또프라 그래갖고 그 우리나라 말로 두부인데 그 중국말은 또프라 그래요. 그래갖고 똥또프라 그래서 이거를 얼려서 그럼 얼리면 이게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이런 음식을 할때 여기 요런 대로 다 음식에 이 에센스 국물이 들어가서 너무 맛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마라탕이 어디가 그 좋냐면요. 그 여러분들이 그 냉장고 그 열을 때 여러 가지 뭐 야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야채들을 여기다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 모르시면요. 제전 채널에 가면은 그이 마라탕 만드는 게 나와 있어요. 그이 소스가요. 요만한 소스 그거를 그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볶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그 저기 중국말로 펀티아오. 이게 그 전분으로 만든 이그 전분으로 만든 국수. 그러니까 이거요. 이거. 그래서 이게 중국 거거든요. 제가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정말 맛있네요. 이거요. 완전히 거기 가서 사서 먹는 그 무슨 샵에 마라탕 그 가게에 가서 먹는 맛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 소스가 너무 잘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이 마늘 이 향하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이제 샤브샤브 뭐 결론은 제 생각에는요, 샤브샤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단지 틀린 거는 그 마라탕 만드는 그 소스를 좀 볶다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맛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정말 아주 이 향이 집에서 했는데도 손색이 없어요. 저희는 여기다가 시금치도 넣고 배추도 넣고 여러 가지 넣거든요. 너무너무 맛있네요. 이미 제그 입이요, 마비된 것 같아요. 제가 또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게 저희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중국에는요, 이 마라탕이 그 슈퍼마켓 같은 데 있잖아요. 그 가시면 거기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거기 그러면은 마라탕이라고 이런 마라탕을 파는데 거기는 이런 마라탕을 이게 다 한꺼번에 끓여서 파는 게 아니고 이제 뭐각그 야채 뭐 모든 게 이렇게 다 진열돼 있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먹고 싶은 것만 이렇게 골라다가 그 사람들한테 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끓여갖고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희는 이게 매운 마라탕을 했지만 또너 니시완츠 라마 하이스 뿌야오 라마 그 매운 거 원하냐? 맵지 않은 거 원하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맵지 않은 거를 거의 먹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쯔마짱이라고 있어요. 그뭐 참깨 이렇게 갈아갖고 한 거. 거기다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게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요. 이게요. 이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야채는 야채가.
또 고기는 고기값, 그 그누르다서 파는데 그 값이 다 틀려요. 물론 뭐 중국은 여러 가지 야채도 싸고 그러니까 뭐이 정도면 한 20원? 20원? 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한 3, 4천 원이면은 충분히 아주 맛있게 먹어요. 거기는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런 게또 생겼더라고요. 그 이렇게 우리나라 외에 그 초밥집 가면 이렇게 돌아가면 빙빙 돌아가면서 그 초밥 같은 거 파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앉는 앞에 그 냄비 같은 거 놓게 돼 있고 그 전기선으로 어떻게 돼 가지고요. 이게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시금치 뭐 각종 야채 뭐 시금치면 시금치 뭐 배추면 배추 뭐 햄이면 햄다 이렇게 해 갖고 그게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튀겨서 먹거든요. 저도 이거 보고요. 아, 내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거 차리면 너무너무 잘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라탕 차리면 너무너무 잘될것 같는데 요즘에 이미 마라탕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아주 맛있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 매운 거. 똥토프도 아주 맛있고요. 이게 이 소스가 이그그국 소스를 볶아고 했는데 하나도 손색이 없어요. 중국하고 똑같아요.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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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그 이제 그 한번 댁에서 그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고요. 나름대로 이그 마요 그이 이거를요 먹고 나면요 이 혀가 다 마비돼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맛을 잘 모르거든요. 이게 매력이에요. 우리나라 분들도 그 중국 가시면요 미시엔이라 해서 그 이제 그 쌀국수 있거든요. 쌀국수에 그 마요 이그 화조 그걸로 만든 기름이라고 얼마나 잘 드신대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고요. 이 중국 당면이요, 이게 이렇게 불려가지고요, 이거를 그 량차이라고 그래요. 량은 뭐 시원한 야채 이런 거를 그 이제 우리나라 그 오이랑 그 사람 네는 또 오이를 무칠 때요, 이 마늘 같은 거 우리는 뚜뚜뚜 이거 이렇게 치잖아요. 그 사람 네는 칼로 뽕 쳐갖고 뚜뚜뚜뚜 아니면 그냥 마늘 하나를 팍 해서 그냥 쳐갖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 오이랑 이거를요 무치면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게요 량피알 같이요.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요차 뉴로 차이라는 말이요 중국말로 야채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배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백이 하얀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그이 차이가 야채니까 빠이차이 그 하얀 야채 그래서 배추가 빠이차예요. 빠이차.
오늘은요 마라탕 만들었는데요. 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께서 또 드실 거 있으시면 만약에 그 제 그 의견 거기 적어놓으시면 제가 또 만들어 보고요. 또 다음에도요 다른 나라 음식들 한번 맛있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제 채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만약에 좋아하시면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